깊이는 이쪽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만 심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살짝 파고요. 예, 김장배추 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모종판에서 모종을 뺄때쭉 잡아 빼지 마시고요. 밑에를 뿌리 쪽을 이렇게 살살 해가지고 이렇게 빼면 잘 빠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잎이 꺾어지지 않도록 어린 묘니까 말 그대로 애기 다루듯이 해야 됩니다. 예, 김장배추 심는 시기는 중부지방은 8월 말에서 9월 초, 남부지방은 9월 초에서 9월 중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지역에 따라서 또 기후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요. 추위가 빨리 오는 지역에서는 8월 10일경에도 심어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예, 저희도 좀 빨리 심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심는 간격은 약 50cm 정도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예, 심으실 때는 이렇게 호미로 파고요.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흙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는데 잎이 꺾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다뤄야 되고요. 말 그대로 애기 다루듯이 다뤄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주변을 좀 눌러서 비가 오거나 주변을 좀 눌러서 뿌리가 잘 활착이 되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물을 줄때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꼭꼭 눌러주세요. 예, 그리고 모든 작물의 정식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물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뿌리가 흙하고 빨리 활착이 돼서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여기에 물을 흠뻑 주셔야 됩니다. 많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뿌리가 빨리 안정이 되겠죠? 어제 심은 배추밭입니다. 배추를 심어놓고 점적관수로 물을 밤새 줬고요. 이렇게 어린 배추 모종에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하루에 두세 차례 둘러봐야 됩니다. 물 관리 그리고 벌레가 달라들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벌레가 뜯어먹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 시기에는. 말 그대로 어린애처럼 관리를 해줘야 돼요.